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3회 이천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 223회 이천시의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8월 26일 서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의 선정과 있어 9월 1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관리사항으로서 지난 8월 27일 김일중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총선을 채우 진흥 조례안을 서원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무장의 도시 조성 조례안과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규하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장기의향위원 초개선 조례안과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시민의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시내버스 종류소 설치 및 관리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여 소관 의원에 회부하고 의안을 대비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명예 읍면농장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1년 제3회 수십은 공무재산 관리 개혁안 등 동의안 3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대배드렸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출되어 권한동의 발의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이천 도시관리계, 지구단위계, 관광피화명, 덕평, 다이노밸리 직후 결정 변경한 시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예산안 2건, 의결 청취 안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23회 이천시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이천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이천시의 임시회는 대입해드린 의사결정 안과 같이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제223회 이천시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규하 의원과 김하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제서 기획 예산 담당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 예산 담당관 이재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제안하신 정종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현상을 편성했습니다. 소요재원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 수입 증가, 추가 국토비 보조금, 개업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부 편성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020억 4,325만 2천 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13.27%인 1,759억 3,425만 9천 원이 제공되었습니다. 회계 거론은 일반 회계가 1조 2,062억 3,865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53%인 1530억 3,602만 8천 원이 등록되었습니다. 특별 회계는 2,958억 460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39%인 298억 9,823만 5천 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 500억 원, 세외 수입 83억 3,308만 2천 원, 지방경세 101억 3,500만 원, 조정경금 35억 1,400만 원, 국토비 보조금 497억 2,092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액 313억 3,302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대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의 1억 1,343만 1천 원, 공공질서의 안전 20억 9,122만 7천 원, 교육 14억 9,536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16억 2,567만 8천 원, 환경 43억 4,231만 9천 원, 사회복지 595억 1,083만 원, 보건 8억 8,315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 262억 627만 2천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33억 8,567만 4천 원, 교통 및 물류 270억 9,205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2억 4,777만 8천 원, 예비비 및 기타 50억 4,224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대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1천만 8천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78억 6천 5백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313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대상해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하면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수장 윤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2021년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20억 9,44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8,17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적 수입으로 영업수입 10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자본이용금 수입 1억 5천만 원, 유보자금 38억 2,87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적 지출로 정수비 655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대급수비 2천만 원을, 급배수공사비 10억 원을,
일반 관리비 44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징수 및 수문과 관리비 2,844만 7천 원을 감액 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1,35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투자자산 취득 89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형자산 취득 51억 6,958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 1억 1,935만 4천 원을 자본예산 예비비 4,89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8억 3,710만 6천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99억 2,83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유보자금 99억 2,83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일반 관리비 1,1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 예산 예비비 1,1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기타 자본적 지출 21억 4,272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 예산 예비비 120억 7,10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물갈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